이학경이 진행해도 돼요? 이학경이 다못 끝낼 것 같고 패스 200까지 하는 거. 플러스 B의 N승의 정규식 아마 저것만 제대로 끝내도 오늘 끝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과거는 상자예요. 오케이. 과거는 상자예요. 두 번째. 과거 안에 탄은 공이라고 생각해요. 됐죠? 세 번째. 공을 뽑는 횟수예요. 괄호에서. 오케이. 공을 뽑았다 다시 집어넣고 뽑았다 다시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할 거야.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. 괄호 안에 연산기는 플러스 분열.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싫다는 거. 3x-2의 10승률 이런 게 싫다는 거. 3x 플러스 마이너스 2의 10승률. 오케이? 될까요? 그러니까 상자에 3x라는 공과 마이너스 2라는 공이 있었다는 거. 오케이? 돼요? 자, 그러면 이 생각을 간다면 잠깐만요. 무슨 소리가 나죠? 아, 네. 이게 상자 안에 A라는 공 하나와 B라는 공 하나가 있는 거야, 그치? 여기서 몇 번? n번을 뽑게 돼. 됐죠? 자, 그러면 이거 A와 B를 얘를 0번 뽑고 n번 뽑을 수 있고 그죠? 그러면 A의 0승, B의 n승이죠. 한번 뽑고 n-1번 뽑으면 a의 1승, b의 n-1승이죠. 두 번 뽑고 n-2번 뽑으면 a의 2승, b의 n-2승이죠. 쭉쭉쭉 해서 얘는 n-1번 뽑고 얘는 한번 뽑으면 a의 n-1승, b의 1승 맞죠? 아니, 맞죠. 마지막 n번 뽑고 0번 뽑으면 a의 n승, b의 0승 되는 거죠. 오케이? 근데 그런 게 a를 뽑은 게 0번이고 b를 뽑은 게 n번이면 그럼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n번 중에 0번 뽑았어 라고 얘기한 거니까 뭘 a를 그럼 나머지 b는 자동적으로 n번 그죠? 될까요? 자, 얘 n번 중에 한번 뽑았어요. 그죠?
A를 한 번, 그럼 B랑 M-1을 바꾸죠. 될까요? 예. M번 중에 두 번 뽑았대. 그치? 맞죠? A를 두 번, 그럼 나머지 B는 M-2번. NC, M-1, 여기를. NC, N. 여기까지일까요? 맞죠? 그럼 지금, 일단, 이 생각을 하는 거야. 그래서, A 플러스 B의 n승은 NC0 A의 0승 B의 n승 NC1 A의 1승 B의 n-1승 쭉쭉쭉 해서 몇까지 NCN A의 n승 B의 0승 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. 될까요? 여기까지 될까요? 자, 그러면 그러니까 뭘 주느냐면 첫 번째 특정항의 계수를 물어요. 오케이. 이러한 항은 지금 계수가 원이라고 물을 거야. 그러면 일단 먼저 괄호 안에 연산 기호는 플러스로 만들어 놓으시고요. 오케이? 됐어요?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상환을 처음에는 분류해봐요. 오케이? 상환을 분류해서 그 특정항이 나오려면 A 그리고 B를 몇 번씩 뽑아야 되는지 체크하시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 되죠. 만약에 얘를 R번 얘를 그럼 N-R번 뽑았다면 NCR A의 R승 B의 N-R승에서 여기에서의 계수를 구하십니다. 오케이? 자, 천천히 가봅시다.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좀 해봅시다. 일단 50번 문장